건강하세요. 구독 건강하십시오. 건강 맞아요. 건강하십시오. 숨을 제대로 열어주시네요. 또 앞쪽 열어주시네요. 알겠어요. 9월 9일에 다 국민들에게 그냥 단체로 석결을 내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2층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이제 좀 지내죠. 여기서 이제 다시 5월이네요. 네. 원래 5월 꽃피는 계절 여름의 초이 정말 좋은 계절인데 우리한테는 아픈 추억들이 있죠. 작년에 딱 이날에 또 여기 왔었죠. 5.18의 첫 희생자.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정말 죄송하네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민주개혁진영 그리고 우리 훌륭한 후보들이 어려움을 겪는 제일 큰 이유는 대선 결과 때문이고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으니 단 한 표라도 도움이 된다면 민주당에 티끌만한 힘이라도 된다면 제 모든 걸 던져서라도 감당해야 될 몫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참혹한 역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시라도 망각하고 잠시라도 방심하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 알량한 자신의 영달과 편의를 위해서 우주의 무게를 가진 그 존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모님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세요. 네. 천천히 고모님 이쪽으로 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쪽 왼쪽으로 네. 네, 네 왼쪽으로 다시 이동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안 됐어요. 네, 왼쪽으로요. 네, 왼쪽으로. 여러분 좀 환영해 주셔요.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님 힘내십시오. 사랑해요.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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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